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빅히트, 삼성전자, 대한항공, 팜스토리, 노르홀딩스, 조광페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역시 들어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조광페인트, 대성창투, LG전자, 노르페인트, 자이언트스텝, 손오공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 카카오, 네이버, 파인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원익IPS, 노르페인트, 인포뱅크, 그리고 LG전자, 손오공까지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겠습니다. 포스트 엔지니어링, 신화실업, 빅히트, 노르페인트, 라온피플, 포인트 모바일,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과 카카오를 올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장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특징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수는 조금 오늘 지금 뭐 방금 코스피가 다시 약세 전환하긴 예. 했습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그 시세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카카오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네이버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컴투스와 빅히트가 또 다시 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통적인 주식 중에서는 LG그룹지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는 그러한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가는 종목은 가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지금 오전에 장 시작했을 때도 한 5%대 흐름이더니 네. 점점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7% 넘는 상승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창투사 흐름들 뭐 페인트주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형주들은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거론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봤을 때 시장이 쉽게 지수가 밀리겠다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수는 3,100선에서 좀 횡보하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오고 있죠. 그런 속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나타내기에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고 예.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표현이 맞죠.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종목 어제와 오늘에 또 올라가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따라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대형주라면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일일이 따라간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내가 샀었으면 내가 카카오를 좀 봤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지나고 나서 하는 후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가 오늘 7% 올랐다 하더라도 내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10%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하십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 또 이슈들 정확하게 또 분석하고 체크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종목 고르기도 힘드실 것 같고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그렇죠. 될지 고심이 예. 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는 안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를 예. 거론 안 하면 뭐 카카오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도 그 액면 분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예. 카카오가 조만간 액면 분할을 5:1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접근성은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0만 원의 한 주하고 10만 원의 한 주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실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수급만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들을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상황이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1.7%대 초반에서 안착하는 느낌을 좀 주면서 미국의 성장주들이 다시 올라가다 보니 오늘 일단 이쪽은 좀 관심을 가졌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좀 그런데 현재 카카오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대규모 IPO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도 아침에 동시호가 개장 동시호가 때 카카오를 보면서 야 직전 고점을 뚫어주겠는가? 그게 이제 저는 초미의 관심권이었는데 보기 좋게 한 10분 만에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 탄력을 좀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쉽게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카카오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이 쉬었었죠. 주가상으로는 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간적인 심리적으로는 많이 쉬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당분간 시장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컨택트주보다는 언택트 관련주들을 좀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카카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고점도 뚫어줬고 뭐 50만 원이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접근은 조금 따라가기는 벅찬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일단 하잖아요.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샀다 팔았다 한다라는 건 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도 뭐건 행운에 기대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진득하니 보유하시는 게 낫죠. 위아래로 진폭이 10%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 빼고 나면은 7, 8%인데 그걸 정확히 맞춘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7, 8% 이렇게 했었으면 먹었을 텐데 그런 후에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심리만 잡아먹는 그거는 시간 낭비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기셔야 되고 신규 매수는 조금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안타까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카카오 진작에 살 걸. 뭐 종목들 많으니까요. 뭐 계속해서 이데일리에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은 한 종목만 그리고 한 번만 매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의 장점이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좋은 주식들 항상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주식들 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뭐 주가 6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또 호조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실적 개선세까지 또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호재거리들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데일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LG전자가 그때 애플카이가 나왔을 때 애플카 부분들을 걷어내고 나서도 LG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LG전자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게 휴대폰 사업 부분을 철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하지 않고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매각하지 않고 철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특허권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특허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LG전자의 입장인데 이걸 전장 사업에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대한 그 조금 중요성이랄까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통신 부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허는 나중에 자율주행차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 분명히 중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넘겨주는 대신 그냥 철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LG전자가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 우리가 베트남과 휴대폰 사업이 어긋났을 때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었고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 끝부분을 보게 된다면 단기 바닥이 확인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차트에서도 지지대를 확실히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면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노텍 이런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중견그룹주로서의 LG전자의 역할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한 모멘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LG전자는 올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종목 분석에 많이 이름을 올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뭐 올해 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 그 빈 그룹에 대한 뭐 매각 얘기도 나왔었고 중국 쪽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네요. 시장 흐름에서는. 뭐 시장에 있어서는 LG가 적자 사업 부분들을 잘라낸다라는 거죠. 휴대폰 사업 부분들이라든지 LED 사업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잘라내고 그렇게 적자를 실현했던 것을 젊은 총수께서 새롭게 그룹의 역량을 모아간다라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내일 삼성전자와 함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LG전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전략 같이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증권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들 현재 지금 주시장이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뭐 미래에셋 증권도 한 2.8% 정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이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지금 델타랩이라는 랩 어카운트
종목을 약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좀 랩 상품하고 펀드가 작년에 좀 부진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렇지만 수입 수수료 수입과 수입 이자 수입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했었는데 올해도 수입 수수료는 조금 줄어들었죠. 거래 대금이 40조에서 20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 수수료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수입 이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 이자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신용금 담보 대출이 예. 기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커집니다. 따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좋죠. 따라서 이자 수입은 더 커지는데 랩이라는 상품을 팔면 여기에 그 수수료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수익원 다변화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익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과 증권주를 연동시키기보다는 증권회사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익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증권주들도 올해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또 두나무 상장 관련주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두나무 상장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제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 상장에 대해서 상장 차익이 나타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지분을 매각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뉴스가 상장이 되고 나면 결국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렇게 보셔서는 조금 오늘 카카오도 물론 두나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언급 안 드리는 게 그 부분만 갖고 올라가는 주식이냐,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제 단기적인 호재보다 우리 소장님은 좀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들 고르는 게 조금 더 좀 멘탈에는 도움이 되겠죠. 편안하시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시세 움직임을 신경 쓰신다라면 여러분들 뭐 일에 집중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주식하시면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